힘이 내가 처음 약하다 그럼 어떻게? 강도는 천천히부터 정확히 내가 공간이 없이 손가락 공간이 없이 천천히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어깨를 빼면서 당겨주는 거 그래서 빼기 전달되면서 빠지면 안 돼 여기 부분 때려주는 거 빡 잡아야 돼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꽉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지구 상태에서 내리고 그리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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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곡은 놀고 자 이거 2017년 10월에 우리가 협찬을 받았던 건데 저희 이거 에너 배드민턴 로고가 있거든요 제 거 아니고 빼코 거예요 제 건 집에 있어가지고 지금 빌렸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게 좀 세긴 세요 이 악력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 폈죠 잡았죠 꽉 하고 힘을 푸는 게 아니고 지진 상태에서 힘을 다 계속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공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는 게 백이 더 세져요 이건 제 노하우거든요 근데 저만의 노하우인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땡겨요 여기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핸드 치는 모습도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전달을 딱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죠 근데 무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상태에서 팔을 펴가지고 팔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팔이 와 봤어요? 방금 안 딱딱하네 하여튼 여기도 딱딱해지는 게 중요한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 손가락 힘이 봐봐 굳은살 보여요? 요즘에 좀 열심히 운동한다고 악력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사실 굳은살이 이게 100이거든요 진짜 팔꿈치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충격도 많이 먹고 요즘에 그래서 열심히 악력기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렇게 악력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앵콕하죠 여러분도 처음에 힘을 기르는 손가락 힘을 기르는 힘을 노력을 해서 진짜 누구나 백클리어를 칠 수 있는 앵콕 가족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샹콕은 여기까지. 안녕. 악력기 꿀팁 조금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솔직히 많이 있는데 너무 다음에 알려줄게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백콕 찬스로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딱 하나만. 아 알았어. 백콕 얘기하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뭐 저만의 노하우일 수 있는데 뭐 또 이게 이 기구 때문에 도움이 더 돼요 다른 악력기가 여기 앞에가 되게 무겁거든요 이게 이거 했을 때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내리고 올라서 떼고 다시 지구 상태에서 내리고 올리고 떼고 진 상태에서 내리고 떼고 톤톤톤톤 보여 안 보여 네? 보여 안 보여 지금 주작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레알이에요 레알 딱 잡고 내리고 딱 이거 다섯 개만 해도 어떻게 손이 죽어 여기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봤던 거여가지고 날짜 보이나요? 여기 에너 배드민턴 백곡 써있고 2017년 10월에 받았다 봐봐야죠 저도 있어요 똑같은 게 그리고 방금 두 번째 제가 악력기 알려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좋고 나는 좀 더 할 수 있어 강하게 좀 자극적이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만 하시는 거고 그냥 별로 이제 힘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하게 되면 다치니까요 고려하셔가지고 이거 악력기 운동을 단계별로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백콕 아니죠? 샹콕이죠? 샹콕의 꿀팁 여기까지 소영이의 꿀팁 말고 샹콕의 꿀팁 한번 해주세요 샹콕의 귀엽게 샹콕의 꿀팁 아 너무 귀여워 자 편집은 백콕이 하겠습니다 편집은 백콕 할게 백콕 샹콕은 놀고 You make me breathless And I won't waste this And I promise that I will stay